여러분 있다가 어떤 영화인지 뭐 테이스죠? 네가 즐길 뭘 즐길 로맨틱한 휴가를 즐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파리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단지 스스로 돌아다니죠. 그렇죠? 어딜 통해서 매그니피션트 웅장한 챔스 뷰 쇼핑에서 돌아다니죠. 뛰어난 뭘 가진 얼레인 진열을 함께 있는 배열이 있는 뭐에 최고급 가게들의 뛰어난 배열이 진열되어 있는 이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만약 네가 뭐하고 싶다면, 건너뛰고 싶다면, 쇼핑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싶다면, 그럼 아마존을 방문하는데, 뭐에 방문하는 거야? 뭐 중에 하나? 수많은 공원 중에 하나를 방문하는 거죠. 도시에서. 만약 네가 기분이 있다면, 어떤 뭐 하는 분위기? 크루즈를 타고 싶은 분위기가 있다면, 기분이 있다면, 네, 강이 있죠. 세미강이 있고, 그리고 인넘버러블 수많은 관광 풍경들이 있는 거죠. 왜 가지 않는가? 무랑무지하지 않는가? 뭘 위해서? 몇몇 카바렛을 위해서. 그리고 맛인데 예전에 그 음악과 댄스의 어떤 맛을 느끼기 위해서 무랑무지하는 거 어떤가? 사실 많은 커플들을 원하는데 파리를 보기를 원하죠. 최소한 한 번. 그들의 삶에서. 그래서 why don't you 못 마는 게 어떤 것이, 방문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왠지 알아보는 게 어떤가. 이제. 그렇다면 다음 중 correct한 거, 위 문단에서 correct한 게 뭡니까? correct한 게 뭐죠? 자, 옆으로 가요. 여기 나왔지, 여기. 챔프 이것은 쇼핑 센터잖아. 쇼핑하는 데잖아. 얼로 와야 돼. 유명하다. 펜시안 샵. 하이엔드 샵, 저 고급의 가게들로 유명하다. 내 대답은 10번. 설마 비싼 거 아니지? 응. 이래저래 다니지.